당신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? 네. 당신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? 당신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? 글쎄요, 잘 모르겠는데요. 당신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? 마음에 안 들면 어쩌라 했는데, 야, 하여튼 다행이다. 어, 누가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. 오빠 사랑해. 나도. 어! 나 천만 갔다 올게. 어, 잘 갔다 와. 잘 가. 오빠 그래? 보고 싶어. 잘 놀고 있어. 애기 같냐. 애기 같아. 예. 목걸이 안 해봐? 됐어. 야, 니들은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? 너 또 도전이니? 아니, 니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? 이 사람이 과연 내가 평생 사랑한 남자인가?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? 뭐 이런 생각. 어? 난 안 해. 사랑을 시작하면 평생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? 당연한 건 아니지. 야, 몇십 년 참 부부치고 서로 사랑한다는 부부 봤냐? 글쎄? 본 거 같은데? 올드보이도 봐봐. 어? 최민식도 처음에 군만두 진짜 맛있게 먹었나? 근데 그거 15년 내리먹더니 그게 어디 맛있어하는 표정이디? 사랑도 음식이랑 똑같아. 언젠가는 질리게 돼 있는 거라고. 비약이야. 어떻게 사랑이랑 음식이랑 똑같냐? 똑같아. 똑같아? 똑같지. 똑같다. 질려버린 음식처럼 사랑도 어느 날 갑자기 질려버린다. 뭐냐? 아, 사랑에 관한 글을 공모하는데요. 당선되면 잡지에도 실리고요. 정식 작가로 데뷔도 시켜준대요. 그래서? 수필을 한번 써보려고요. 수필은 무슨, 난 소설 써. 아니, 소설은 시간이 안 되잖아요. 야, 사랑이라고는 그 옆에 근처도 못 가본 놈이 무슨 수필은 수필이야. 그냥 소설을 쓰란 말이야. 픽션, 허구. 매형이 몰라서 그렇지. 저도 사랑을 해봤다면 해본 놈이에요. 제가요, 옛날에 열띠는 환율. 어떻게 사랑이 질릴 수가 있어? 질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야, 얘 연애 초반에 생각해봐. 어? 오빠 예쁨 못 봤다고 징징거리고 지 오빠 부산에 있다는 말에 집에다가 MT 간다고 뻥치고 바로 달려갔었잖아. 그때 생각하면 얘가 이럴 줄 알았겠냐? 그게 뭐, 니들은 뭐 안 그럴 것 같아? 야, 니들 번지점프 하다 안 봤냐? 거기서 이병헌이 그러잖아. 사람이 심장이 하나인 이유가 단 한 사람을 가슴에 담아두기 위해서라고. 야, 그건 어떤 놈이 여자 꼬시려고 만들어낸 말이고. 어? 생체학상으로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길어야 1년 6개월이래. 어? 그런 말 했던 놈도 아마 1년 6개월 후엔 지가 그런 말 했었는지 기억도 못할걸? 야, 로미오와 줄리엣도 안 죽고 살았으면 걔들이 평생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? 못하지. 아마 둘이 한참 살다가 그랬을 거다. 아유, 내가 그때 확 약 먹고 죽어버리는 건데 그냥. 견우와 직녀도 배틀이 누구 거네, 소가 누구 거네 그냥 도장 찍어도 여러 번 찍었을걸? 어디 가세요? 아이고, 요즘 들어 무릎이 고장난 문짝 모양 삐그덕거리는 게 병원 가서 침 좀 맞고 올려와. 다녀오세요. 엄마, 이런 거 집에 싸놓지 말고 좀 버려. 아직 썰만 하고만. 몰라, 내다 버릴 거야. 병원 안 가세요? 응, 나중에 가지 뭐.
참나. 이렇게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아내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이 응? 이렇게 쌍으로다가 이렇게 생긴 걸 보면은 이게 그렇지. 응? 아. 옳지. 어디? 어디 어디? 우와! 어머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걸레질을 해도 이렇게 편하네. 안 아파? 어? 어머나 어머나 진짜 머리들 좋다 요거. 어? 아니 어쩜 요게 요렇게 해서 구부리고서는 그냥 구부리고 앉아서 걸레질을 해도 하나도 안 아프게 요렇게 만들었을까? 제가 봤는데요. 아 그래 신문을 팔았으면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지. 네가 언니야. 앞으로는 꼭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. 아 정연가? 아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. 난 자신 있어. 진짜야. 현우 씨가 큰 잘못을 안 하는 이상 난 평생 현우 씨 사랑할 자신 있어. 아니 나는 무슨 큰 이유가 있는 줄 아냐? 어? 그냥 아무 일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질리는 거야. 그냥 예전이랑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꼴보기 싫어져. I love you. 네. 괜찮은 음식점 알아놨는데 같이 밥 먹자. 나 별 생각이 없네. 진짜 괜찮아.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있고. 나 녹음 중이거든. 나중에 전화할게. 미안. 안녕하세요. 글쓰는 일은 잘 돼가나? 아직이요. 이왕 하는 거 열심히 잘 한번 해봐. 예. 매형 이쪽으로 가요. 시장 가는 지름길이 새로 생겼어요. 아 매형 아 가까운 길로 두고 맨날 다니던 길로만 가고. 아 매형 나의 매형 최보로. 이름 그대로 인생 자체가 그저 그런 별적 보록 같은 심심한 인생이다. 매형 여기 물건이 싸고 좋아요. 매형 어서오세요. 여기 물건도 비싸고 안 좋은데. 단골이지 않아. 단골이라고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. 아주머니. 예. 이제 게장 남극에 이거 열 마리만 해주세요. 예. 이 열 마리면은 얼마입니까? 5만 2천 원입니다.